노인, 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다산사상을 실현한다고 할 때 바로 다산 애민사상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상 하나라고 여겨집니다. 실사구시를 몸소 실천한 정약용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 스님은 이제 독립운동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치열하게 정신적으로, 사상적으로, 온몸으로 지조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매서운 지조인으로 널리 알려졌죠. 민족 불교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만해 한용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